됐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 분산으로 보고 있다고 시작. X, X, I, 그 다음에 수동 분산으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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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니, 이지라고. PP.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없어진 게 뭐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비동사가 없어져. 아, PP 수동에서. 비동사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 분산으로 시작. X, X, I.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까도 봤지만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얘 지금 그럼 여기 if만 쓴 김에 써볼게. 여기 if 써야 되지? 네. 여기 뭐 써야 돼? I 써야 되지. 그럼 여기 있는 ing를 빼야 되거든? 응? 원래 문장 맞거든요? 그러면 if I not have 쓴다고 해야 돼. If I don't have 쓴다고 해야 돼. 그거 기억해주세요. 조금 더 했나? 너 이해되니? 이거 원래 문장 바꾸면 접속사 쓰고 주어 쓰고 ing 떼야 되거든. 어? 그러면 접속사 쓰고 주어 쓰고 ing 떼면 not have로 쓴다고 해야 돼. 존나 명시한다고. don't have라고. 얘는 어떻게 돼? 접속사 쓰고 그 다음 주어 I 쓰고 I 띄면 어떻게 되니? not have을 쓴다고. 근데 am not이라고. 이래서 어렵다고 분석. 오케이? 근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낫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낫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알려줄게. 좀 이따 없어요? 아 지금 알려줘. 봐봐. 아, not being happy가 있어. 해석감 시작. 행복하지 않으면 이직지. 원래부터 시작. 적절한 접속사 if 쓰고 낫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주어 보니 아이 뭐 동사는 am happy잖아. If I am happy잖아. 부정 바꿔봐. 시작. If I not am 그냥 형사문처럼 쓰고 그 다음 부정을 바꾸면 돼. 하시기냐? 가니? 됐어. 한번 뭐 너무 아깝다. 자 이제 지웁니다. 다 지웠지? 야, 니 왜 친구도 안 해보냐? 세 명이 많이 돼. 친구 왜 없냐는데? 코로나니까. 코로나에서 없다고? 넌 코로나인데 하고 왜 다니니? 진짜 나쁜 놈인데? 친구가 없다고 해? 이 자식들? 중요한 시기에? 야, 너네만 구원받으면 다야? 야, 지금까지 뭐 했어? 일단 기본 분석은? 수성 분사 보면 네 번째 몇 번이네? 다섯 번. 5번은 봐봐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어떤 게 말이 안 되냐면 봐봐. 내가 이거 한번 해서 봐. Being sick, I can't go to school. 해서. 너무 잘한대. 땡 틀렸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다. 말이 돼, 이제. 근데, 아픈 다음에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 after도 되지. 아팠을 때 학교에 갈 수 없어. when도 되지. 야, 이해되니, 지금? 어?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를 아무거나 막 써도 된다는 얘기지. 너무 애매해지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독자 여러분들 잘 들어봐. 이게 분사구문은 왜 쓰는 거라고 했어? 귀찮고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 쓴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분사구문을 썼거든? 근데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맞지? 이건 분사구문의 효용에 어긋나지. 아니 예를 들어 내가 분사구문 지금 썼어 너한테. 근데 너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 쓰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개족 같은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래 분사구문의 약속은 뭐냐면 as가 접속사일 때만 분사구문 쓰자. 이게 원래 약속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선생님들은 as 말고 because, if 다 없애지. 이거 안 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나 보세요. 원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를 쓰잖아. 그치?
근데 접속사가 H 말고 다른 접속사들이 되게 많잖아. 그때는 얘를 남겨주는 게 맞아. 그 얘를 없애고 여기다 ing 쓰는 거야. 그러면 ox ing가 되지, 그치? 됐어? 그럼 얘를 이 접속사를 남겨주면 어떤 의미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접속사를 남겨주면. 해석이 쉬울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해줘, 학교 선생님들도. 뭐, 누구든, 개그라스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얘를 남겨주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이 쉽다. 어? 그럼 이게 남겨주는 사람 되게 친절한 사람 많니?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지? 배웠어. 나랑 수업했나, 이거? 언제? 옛날. 나랑 수업했다고? 무슨, 뭐라고? 다음 쌤하고. 다음 쌤 이거 수업 그냥 넘어갔을 텐데? 엄청 옛날에. 어, 그래? 얘는 친절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말이야. 부정 분사 구문도 내가 만든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선생님, 저건 친절한 분사 구문이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하지 마세요. 알았지? 친절한 분사 구문입니다. 얘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접속사를. 이해됐습니까? 이거 좀 조금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20번 보세요. 20번 보면 while Jis was cleaning her room이잖아. 그래서 while 같은 건 대부분 남겨주거든. 대부분. 그래서 while 남기고 Jis 없애봐. 그리고 was에다 ing 붙이면 being 없애도 되지, 그치? 그럼 이거 다 뭡니까? 3번 while cleaning her room 아니야? 네. 오, 잘한다. 야, 되니? 아니, while도 없애도 돼. 그냥 cleaning her room이 되는 거야. 야, 이거 기억, 이거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없애고 ing 해주는 거 친절한 무사공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여기 IT 테스트 한번 해줍시다. OXXPP. 얘 뭐야? OXXPP. 접속사를 남겨주고. XXPP. 뭐야? 수동태지? 얘 이름 뭘까? 친절한 수동 무사공.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왜 if asking 기억나요? if asking? 기억나? 했던 거 기억나요? 됐어, 지금. 그래서 이거 친절한 무사공도 있고, 친절한 뭐도 있다? 친절한 수동 분사 구문이 있는 거.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된다? O, X, X, P, P,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친절한 수동 분사.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그 다음 여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X, X, ING를 해줬잖아, 지금. 어? 기본 분사가 만들었잖아.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 맨날 공부하면 출제 포인트 공부하잖아. 근데 너네들도 놀랍게도 선생님이랑 같이 출제 포인트 공부한 데서 시험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같이 공부한 출제 포인트에서 시험 나오거든? 근데 출제 포인트의 거의 4분의 1이 분사공부입니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효율적인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시험 존나 많이 나와. 이 효율적인 문장을 비효율적 문장으로 바꿉니다. 진짜 어이없지? 그럼 대부분 여기 접속사에 원래 우리 약속에는 뭐 쓴다고 그랬어? 네, H 쓰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대부분 다 H라고. 무조건. 왜냐면 H를 써야만 바꿀 수 있고, if 쓰면 없애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친절한 분사문으로 가야 돼. because는 없애면 돼, 안 돼? 친절한 분사문으로 가야 돼. 애지만 없애시니까, 원래. 그런데, 이네 학교 선생님들은 다 없애지.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같이 가봅시다. 얘 접속사, 적절한 접속사 찾아쳐줄 수 있겠어? 얘는 뭐야? 주어를 찾을 수 있겠어? 그럼 얘는 뭐야, 원래? 동사였는데 ing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띄워준 거지? 근데 ing 띌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 수시. 따라해. 수시. 수는 뭐야? 시는? 그래서 얘를 수시를 항상 주의해. 수시지. 오케이? 수는 얘 보면 수가 나오는 거고, 쉬면 뭐 쓴다? 단수. 데이면.
복수 맞지? 시제는 누구 보면 돼? 뒤에 뒤에 있는 얘 보면 됩니다. 시제는 얘 보면 됩니다. 존나 쉽다. 내가 이해되냐?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니네한테 알려준 거야. 다른 반에도 안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여기 접속사 주어 동사하고 주어 will 하고 동사가 나오면 여기 will이 나오면 여기 이제 will로 바꿔야 되잖아 원래. 그런데 if나 when 전에 뭐 쓸 수 없니? will을 절대 쓸 수 없으니까 will 쓰면 안 돼. 나 이것도 알려줬다 지금. 얘 will 쓰면 돼 안 돼? 네,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will 쓰면 안 돼. will 쓰지 마세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줄게. 알았지? 그러면 얘 수시 얘가 얘만 주의하면 되지. 접속사 듣고 주어 듣고 아예 스팀 되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말고 접속사 듣고 두 번째 주어 듣고 세 번째 아예 스팀은 되지. 그럼 XXXPP는 첫 번째 접속사 듣고 대답 두 번째 주어 듣고 세 번째 비동사 듣고 그래. 수시 주의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적절한 접속사는 내가 다 알려주는 거에서만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 안 나와. 시간 접속사 뭐가 있니? S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는 뭐뭐 할 수도 있고 뭐뭐 할 때도 있지만 얘는 그냥 뭐뭐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이라고 한다. 동시동작이 뭐냐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걷고 있지. 동시에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걷는 거야. 오케이? 동시동작이라고 하고 또 뭐가 있어? when 있고 그지? 또 why 있지 그지? 또 after랑 before 있지 그지? 얘네는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얘네가 다 나와 시험에. 뭐 since랑 이런 거 잘 안 나와. 두 번째 이유 뭐가 있습니까? yes. because부터 하죠. because 또 since 또 as까지 또 as 또 있네. 이거 때문에란 뜻이잖아. 그 다음 조건은 if나 unless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 얘가 시험 말이야. 양보는 뭐가 있을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비록 뭐가 일치하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진짜 많이 나오는데도.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해주면 얘는 쓰면 돼야 돼? 없애면 돼야 돼? 안 돼! 근데 샵이 시험 계속 나와. 짜증나 죽겠어 진짜.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봐봐. 야, 21번 봐봐. 21번. 해석 시작. 21번 해석 시작. 아, 뒤에부터 해야 될까? 뒤에부터 무조건. 알았지? 시작. 나는 집까지 걸어야만 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뭐 써야 돼? since나 because 하겠지? 정답 몇 번이야? 2번 쓰면 된다. 되니? 22번 한번 해봅시다. 야, 은재 시작.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피곤해서. 피곤해서 뭐 써야 돼? because 쓰면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야. 존나 쉽네. 야,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정용진의 마법입니다. 근데 왜 애들은 3명이야? 친구가 어딨어? 됐어 씨. 새끼들 나쁜데. 자, 그다음 야 15번 봐. 15번 밑에 손 가리고 밑에 손 가리고 잡지 손 가리고 자 한 명씩 갈 겁니다. 서준이 시작. 그는 영화를 보러 갔다. 갔다 그의 숙제를 끝내고 끝내고 나서 그럼 뭐 쓰면 될까? after도 되고 근데 끝냈기 때문에도 되잖아. 그치 뭐 다 되잖아. after 뭐 because 다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거 해보세요. 우리 잘생긴 선주 아니 선주님 저기 뭐냐 편성한 거 알지? 예?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돈이 도와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그럼 뭐 써야 돼? because, because 아니야? 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마지막 거 이거 니 얘기야? 그녀는 그 얘기 말했다. 뭘 말해 이 새끼야. 뭘 말해. 떠신데 이 개새끼야. 아 가졌다.
뭘 가르쳐 티치지 그거 터트지 개불할 새끼야 얘 큰일 났네 진짜 띵크의 과거형 써 네. 그녀는 그를 생각한다 그녀가 뭘 그랬어 최초 그 단디에 누워서 누워서 누우면서 그치? 네. 뭐 써야 될까? 누우면서 S나 YS는 되겠지 그치? 뭐 하면서 오케이 정답 빨쳐져 뭐냐 6번이야 2번이겠지 그치? 아 니네 안 되겠다 나 13번 밑에 가고 13번 밑에 가고 자 원래 문장 바꿔봐 못 바꾸면 우리 딱밤 한대 맞자 그러면 다 그러면 다 정신이 번쩍 드니까 못 바꾸면 딱밤 한대 맞자 동민이랑 유진이도 딱밤 맞을 준비하시고 네, 저 접속사는 저기 안에 있는 거랑 달라고 된 거죠?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거 말고 다 없으니까 적절한 접속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이거 못 찾으면 이거 틀릴 거 아니에요 수시는 야, 너 이거 다음 시간에 해놔라. 네. 싫어 썼니? 아, 미안하다 나 때려 뭐 뭐해 어 플러스 글쎄 모르겠어 아 커브 글쎄 필요 없어 이거 보는 건 아무것도 안 아 그냥 우연히 맞으라 그렇지 근데 자 우리 현서야 네 아, 현서 맞지? 현서 맞지? 현수야 네. 이거 너 지금 뭐라 썼어? When she works on the work She works 썼지? 네. 근데 그 뒤에 came 바꿔 아. 과거니까 뭐 써야 될까? Worked 써야 되겠지 Worked 써야 됩니다 알았지? 자 넘겨봐 이제 또 하나만 좀 봐봅시다 하... 어디를 또 볼까? 그 뒤에 그래 45번 봅시다 45번에 4번 한번 바꿔보세요 45번에 4번 바꿔보세요 할 수 있어 얘 할 수 있어 자 현수 어떻게 했어? 뒤에서 너는 영화관에 갈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뭐 하면 버스를 타면이지 얘들아 뒤에 will 있으면 무조건 when 아니면 if다 어? 근데 when과 if 전에 뭐 쓸 수 없다 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시작 if you 원래 will take지 네. 뒤에 will 있으니까 근데 will 쓰면 안 돼 if you take야 오케이? 맞은 사람 야 너 아무도 물었어 아니 접속사를 아 너 뭐 물었어 저 비꼬아주 있었어 비꼬아주셔도 저 버스를 탔기 때문에 티어터에 갈 수 있다고? 야 졸라 이상한데? 와 제발
오케이, 저거 한번 해봅시다. 50번 1번 해봐. 1번 좀 어렵다. 그래, 주어동사 다 쓰고 그 다음에 접속사 한번 늘 생각해봅시다. 주어동사 다 쓰고. 오, 언제 오, 나는 법을 좀 깨달았어. 너네도 하세요. 해봐요. 기껏이라고 혹시 제끼야? 아니요. 에이, 야,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열심히 벌써 일하냐 시끼야? 옷 바꿔 입으면 일 열심히 하냐 시끼야? 야, 뭐라고 했어? 선수 선수님 뭐라고 했어? 아, 뭐라고 했어? 어, 뭐라고 했어? 애프터. 애프터가 좋지. 옷을 바꿔 입고 나서 열심히 일했다. 어? 진짜 약간 억지 같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접속사 남겨줘야 돼. 이래서 분분해하고 이거 접속사 남겨줘야 돼. 친절하게 다 가야 돼. 나쁜 새끼들.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ing는 그 분사 부문이 있잖아, 얘들아. 분사 부문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임이 다른 거 찾으려면 동명사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야, 50번 봐. 50번에 3번 보세요. 지금 앞에 while이라는 접속사를 남겨줬지. 존나 친절해 보이지? 얘는 쉽다. 식은 좀 먹기야. 해봐. 야, 서준이 어떻게 썼니? I people. 어. Work 조금. 어, work야, work들이야. Work. 오, 좋았습니다. Work입니다. Work들 쓰면 안 됩니다. 맞은 사람. 어, 이건 다 맞았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제는 많지 않고, 자, 숙제는 이거 아직 안 적었지? 아직 안 끝났어. 리딩 다 할까? 자, 리딩 먼저 알려줄게. 리딩은 오늘 나눠준 두 개 질문 있거든? 너네 와서 받아가세요. 질문 두 개. 해석하고, 단어 다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래야만은 복습노트 특별히 다섯 번 쓰세요. 좋지? 그리고, 5쪽에서 10쪽하고, 15쪽에서 20쪽까지 풀어보세요. 오케이? 하는데요? 아니, 그거 금방이, 진짜로. 금방이. 그 다음, 리스닝은 없지? 리스닝 없잖아, 그치? 리스닝 없고. 그 다음에, 단어 듣고, 월말평가 공부해보세요. 월말 공부. 월말 공부해, 진짜. 미쳤더라. 자, 이거 쓰지, 빨리. 이거 써. 다 좋다. 월말 공부해. 이거 쓰고 있어.
했어. 다 썼니? 아직 앞으로 있어. 저희 가려고 자꾸 나 나를 자꾸 해주려고 해. 나 아직 도전 받고 싶었는데 아직 20분이 남았어 이 새끼들아. 이거 이해되냐? 됐어. 원래 문장 바꾸는 거 그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지? 그것도 시험이 나와. 아 그건 시험 안 나. 자 이거 이거 다른 나를 조진이라도 되는 거야? 조진? 조진 언니가 조진이야. 조건 이 새끼야. 이 새끼 조진. 나한테 이름 부르는 거니? 아 정말 나쁜 새끼네. 확실히 유진이가 없으니까 수업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다운된다. 그치? 그치? 네. 아니야. 유진아 빨리 와. 자, 2-1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고 앞에 부분만 해도 되겠다. 거기 Just as Democrat 이게 어떻게 안 돼? 뭐 Just as 나오는 게 S만 찾냐 Just만 찾냐? 둘 다 찾아. 어? 야 핸드폰 꺼내봐. 찾아봐. 저스트에서 한번 찾아봐. 그럼 뜬 뭐 나와? 뭐뭐처럼 또 근데 이거 그래서 문제야. 이게 처럼 뭐뭐 마치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거든? 또 뭐 있어? 뭐한 동안에 또 대로 때문에 또 때문에 또 하는 만큼 뭐뭐한 뭐 다 나오네. 약간 힘들게 들지? 아 근데 딱 아 따로 걸었네. 아 그래 아 그 S만 이게 저스트가 봐봐. 저스트가 방금이란 뜻이 있잖아. 아니 집어넣지 말고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면 방금이란 뜻이 있잖아. 네. 내가 내가 30살에 뭐 하면서 30살에 다가 갔을 때 이런 뜻이지. 그죠? 어. 다 갔을 때 I was offered. 나 뭐 했어? Offered. I was offered. 나 뭐 했어? 제안 받았지. 스폰서십을 스폰서를 제안받았대. 어디 가는 거야? 스폰서십 하면 그냥 지원이란 뜻인데. 그래서 너네 뭐 무슨 뭐 삼성한테 스폰서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 어디 가는 거야? 레이디, 여자, 프로, 골프, 협회에 갈 것을 제안받았대. In the US. 그리고 어디에 참석했냐? 그들의 퀄리파잉 학교 찾아 씨발 퀄리파잉 걸 찾아 퀄리파잉 학교 씨 진짜 짜증난다. 자격증 어? 자격증 모르겠으면 스쿨까지 같이 치세요. 퀄리파잉 스쿨 같이 치면 돼. 등록금가 어? 자격이 있는 학교 자격이 있는 학교 나옵니다. 네이버는 그지가 그 니네 골프 있잖아. 네. 골프 할 때 그 다음 프로에 진입을 하려면 퀄리파잉 스쿨에 들어가야 돼. 퀄리파잉 스쿨은 뭐 퀄리파잉 스쿨입니다. 오케이. 자격 스쿨이었습니다. 자격 스쿨. 자격 스쿨. 이래서 니네가 베끼면 안 돼. 베끼면 나 오케이. 나 진짜 다 할 수 있어, 얘들아. 베끼지 마세요. 알았지? 자격 스쿨에 참석할 때.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자, 서준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응, 걱정됐대. 그게 가족이, 그치? Rather than 세모. 해서. 모르지? 차라리. 그거 우드라 해야 돼. Rather than 무슨 뜻? 찾아, 씨. 근데 뒤부까지 해석해보면 적절한 Rather than, Rather than 뜻이 많아, 얘가. 적절한 걸 넣으시라고. 뭐보다. 그치, 뭐뭐라기보다 이런 뜻이야. 뭐뭐라기보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